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내놓는 이른바 챗 GPT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뜨겁죠. 그런데 지역 기업들은 10곳 중 6곳이 도입 계획이 없다며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이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하는 챗 GPT입니다. 출시 두 달 만에 월 사용자가 2억 명을 돌파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검색이나 교육 분야는 물론 일부 기업 현장에서도 관심이 급증했는데 지역 기업들은 체감 온도가 달랐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임원 100명을 대상으로 챗GPT 인식과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67.6%가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챗GPT를 써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절반가량이 써봤다고 답했는데 써봤다는 경우도 75%가 개인적인 용도였고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경우는 25%에 불과했습니다. 관심은 다 많으세요. 실제 적용한 사례들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하시죠. 그걸로 뭐 인사에 적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려고 하시는데 실제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업무에서 챗GPT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7%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 경영이나 생산성 향상에 챗GPT가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43%에 그쳤습니다. 기존의 그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분석해주고 또 웹상의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 기본적인 자료 작성을 위한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한다는 데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인공지능 AI. 아직은 오류 발생이 적지 않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지역의 기업 현장에서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